이름 김장겸, 생년월일 1997년 12월 20일, 포지션 정글, 닉네임 온플릭, 어렵게 데뷔해 샌드박스에 오기까지, 카밀, 리신, 신짜오, 미친 초반 쇼부맨. 지금부터 온플릭에 대해 알아보자. 중학교 3학년 첫 배치가 골드, 금방 다이아이를 찍고 챌린저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시험기간과 컴퓨터를 뺏는 부모님이 그의 티어를 강등시킨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온플릭, 대학교 1학년 PC방 아르바이트 도중 SK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롤을 계속했다면 저 화면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며 프로게이머의 길을 다짐 하고 프로게이머를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나이 대학교 2학년 결국 부모님을 설득하고 본격적으로 프로의 길을 걷는다. 아마추어 시절 천상계에서 김제이지의 아이디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가 처음 찾아간 곳은 2017 롤 트라이아웃. 트라이아웃이란 롤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아마추어 및 소속팀이 없는 선수를 위한 행사를 말한다. 하지만 어느 코치 하나 온플릭을 좋게 보는 팀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1년간 열심히 솔랭만 돌릴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솔랭은 최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나이 때문인지 팀이 잘 구해지지 않던 상황. 천금 같은 연락이 하나 오는데 바로 팀 배틀코믹스. 정글 매물이 매우 급했던 배틀코믹스에서 연락이 온 것. 그렇게 온플릭은 테스트에 통과하고 팀에 입단하게 된다. 후에 그 당시 배틀코믹스 유희준 감독은 트라이아웃 때 온플릭을 봤지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콜이 없어 아쉬웠는데 정글이 급해 복권 긁는 심정으로 온플릭을 데려왔다. 팀 선수들에게 그에 대해 물어보니 솔랭에서 리신 카밀을 정말 잘하고 갱 루트가 참신하다라며 솔랭 평은 좋았다. 실제로 온플릭은 낯가림이 있어 인게임 콜적인 부분 외에도 팀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 걸었다고 한다. 고스트가 팀에 들어왔을 땐 둘이 전부터 솔랭에서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서로 어색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한다. 뭐 상황이 어쨌고 저쨌든 간 온플릭은 이 기회를 준비했고 잘 잡은 것. 테스트 때는 작전 수행 능력과 팀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온플릭을 선뜻 영입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의 데뷔전 2018 챌린저스 코리아 썸머 배트코믹스 대 GCB 4고요. 일단 온플릭 선수가 엔트리에 추가됐다는 거 이게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트코믹스 또 정글의 선수 교체가 어떤 경기의 흐름으로 원활하게 만들어 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배틀코믹스 정글 세비지가 터키 리그로 이적하게 돼 온플릭이 급하게 영입된 것 때문에 배틀코믹스가 시즌 도중 선수 이적으로 벤카드 두 장을 제재받은 모습도 보인다. 온플릭은 녹턴을 1픽으로 자신 있게 픽. 크린데 자, 베드 쪽으로 갑니다. 소리 좋아요. 터네일 하셨는데 이 와중에 녹턴 1세트 녹턴으로 초반 궁 타이밍마다 이득. 후반엔 쉔궁을 타며 상대를 잘라냈다. 2세트는 그의 주력 챔프 카밀. 자, 또 갑니다. 또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야, 여기도 커트 중공격으로 마무리. 네, 자, 한번 여기서 전멸 있습니까?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이거 싸워줍니까? 2세트 역시 승리해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중후반에 잘리는 모습이 조금 있었지만 초반에 판을 흔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온플릭이 출전하고 매치 2연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 곧바로 큰 산을 만난다. 바로 매치 10연승, 세트 14연승을 달리고 있는 담원게이밍. 10승 0패, 챌린저스의 독보적 1위. 전멸은 최소한 빠졌고 회복으로 레드 묻히면 죽겠는데요? 이제 몰랐을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정글 절대 판정. 이는 2세트 온플릭의 카밀. 카밀로 초반에 미친 듯이 교전을 걸어대는데 정말 숨쉴 틈 없는 갱킹으로 8분의 6킬을 쓸어담는다. 그렇게 결과는 2-0 배트코믹스의 승리. 담원의 10연승이 배트코믹스에게 저지. 담원의 실수가 아닌 배트코믹스의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 그리고 2세트 그 중심에는 온플릭의 카밀이 있었고 경기가 종료되고 온플릭 단독 샷을 비추는 카메라맨이다. 그렇게 최종 8승 6패 4위로 마무리. 승강전을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는 콩두 몬스터. 끝인가요? 딱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보여주지 못하고 1세트 48분의 혈전 끝에 패배하고 마는데. 배틀 코믹스 정글로 온플릭 선수가 나가고 크러쉬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결국 정글에서의 교체, 온플릭이 내려가고 크러쉬가 출전한다. 하지만 2세트도 패배. 콩두 몬스터가 2세트까지 승리로 장식하면서 2-0. 1세트보다 더 빠르고 깔끔한 패배. 2-0 위기의 상황, 다시 온플릭이 등장한다. 배틀 코믹스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온플릭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온플릭은 정글 잭스를 픽. 게임 양상은 또 콩두가 초반부터 유리했는데 배틀 코믹스가 어떻게든 끌고 있는 상황. 배틀 코믹스 소환 빨리 와줘. 와! 그 와중에 바루스가 바론 스틸에 성공하고 장로 치는 척 마지막 한타를 거는 콩두. 이쪽 바루스 쏴! 프레디! 바루스 뒤 못하라니! 이번에! 도브 이렐리아의 대박궁이 터지면서 마지막 한타를 승리. 정말 힘겨운 역전승을 가져간다. 경기 마무리입니다. GG! 한 세트 따라 붙으면서 2-1 스코어를 만들어내네요. 콩두 리드 2-1 4세트. 그냥 이거는 가야겠네요. 잡히는 선택을. 짜이! 아래쪽으로 하나! 둘!
3일과 더불어 온플릭의 시그니처 챔피언 신짜오 초반에 또 키를 쓸어 담아 성장이 잘 됐고 넥서스를 깨기 직전에 애쉬를 잘라주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경기는 2대2. 마지막 5세트 카밀 신짜오가 벤이 되고 온플릭은 잭스를 픽. 위는 경기가 계속 팽팽하던 찰나 오른 뒤태리 성공적으로 들어가고 라이즈가 트리플 킬을 먹어 게임이 터지는 시점. 그리고 콩두는 멘탈이 나갔는지 속수무책으로 킬과 타워를 내주고 23분에 넥서스가 터지고 전령은 옆에서 춤을 춘다. 경기 결과는 패패 승승승 배트코믹스의 승리. 역전승을 거둔 3세트가 매우 컸고 그 뒤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위는 눈물을 흘리는 조커의 모습이다. 다음 플레이오프 2라운드 상대는 정규 2위 담원만큼 첼코의 강자로 뽑히는 팀 위너스. 심지어 챌린저스 최고 정글러 말랑이 속해 있기에 사전 경기 예상도 83대17로 위너스가 많이 앞섰다. 그런데 경기 결과는 충격적인 배틀코믹스 3대0 승. 도브의 활약이 뛰어났고 온플릭 역시 말랑에 뒤처지지 않고 세주안이 올라프와 같은 챔프로 라이너들을 편하게 해줬다. 팀 배틀코믹스가 위너스를 꺾고 3대0 승강전에 올라갑니다. 패패 승승승 이후 승승승 기세를 제대로 탔다. 배틀코믹스는 담원과 함께 승강전으로 간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인 밀어주러 왔는데 아 양쪽으로 무거씩 아 이거는 확실하게 끌어줄 수 MVP. 있죠. 처박사 예! 끌어줄까 아, 와드가 있는 건 몰라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래서 전면까지 써가면서 온플릭 이미 아, 부딪힌 상황에서 맞죠. 나가 1세트 올라프 CS 2배에 가까운 정글링 차이. 2세트 세주안이 정글링도 이기고 갱킹도 이기고 결과는 2대0 배트코믹스의 승리. 다음 승자전 담원과의 대결. 여기서 이긴 팀은 LCK로의 진출. 1세트 초반 온플릭이 트리플 킬을 만들며 이기기도 했지만 2-3-4세트를 내리 패배하면서 3대1 패배 담원 승. 안타깝게 최종전으로 간다. 최종전은 다시 1경기 때 붙었던 MVP 3세트 바론 스틸하는 온플릭 카밀의 모습. 경기 결과는 다시 한 판도 지지 않고 3대0 승리. 그렇게 배틀코믹스는 1부 리그 LCK로 승격에 성공한다. 끝납니다. 배틀코믹스 LCK로 갑니다. 배틀코믹스 팀적으로는 2년 4시즌 만에 승격. 온플릭 개인적으로는 팀 입단한 그 시즌에 바로 승격. 복권 긁는 셈으로 영입한 온플릭에게 로또가 터진 셈. 부스 들어오자마자 온플릭에게 달려가는 유희준 감독. 승격의 기쁨을 나누는 팀원들이다. 배틀코믹스를 저 봄으로 보내네요. 저 위로 올립니다. LCK 뭐 꿈이긴 한데요 그동안 저희 팀에서 연습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가니까 진짜 기쁘네요. 그의 첫 LCK 2019 스프링. 정말 공격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던 선수였거든요. 원래 챌린저스 코리아 당시에. 어? 오! 야! 오! 블럭까지! 발차기! 어쩔 다는 얘기예요. 저는 LCK 기준으로 카미정을 이렇게 잘 쓰는 선수 못 봤어요. 처음 봅니다. 킹존전 SKT전에서 온플릭의 활약. 아마추어 시절 카밀 리신 신짜오 유저답게 카밀 리신을 매우 선호했고 특히 카밀을 잡았을 땐 MVP를 쓰러 갔다. 정규 시즌 13승 4패 4위 매우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하지만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전 담원에게 2대1로 패배하며 시즌 뒷심이 좋진 못했다. 2019 SK 썸머 카밀의 티어가 내려가도 온플릭의 티어는 내려가지 않았다. 세주안이 올라프 같은 메타 챔프를 다루며 챔프폭을 늘렸다. 게 이거 지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중 제일이었던 것은 신짜오와 자르반. 살다 살다 신짜오를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쓰는 정글러는 처음 본다. 큐색 쌓고 순식간에 들어가 바루스 암살과 동시에 이니시 거는 모습이 멋지다. 바루스 플래시 온에 아지르 브라움이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온플릭은 MVP 포인트 800점 3위에 달성. 900점으로 2위인 서밋과 함께 생각한다면 샌드박스의 탑 정글이 얼마나 강했던지 알 수 있다. 정규 시즌 12승 6패 3위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샌드박스 대 SKT 경기 결과는 3대0으로 패배. 특히 3세트는 정말 일방적이었던 경기. 온플릭은 081 리신으로 힘을 모아놔 써보지도 못하고 패배한다. 정규 좋다가 포스 시즌 안 좋은 모습이 연달아 일어난다. SK 팬들 입장에선 이제 챌린저스에서 올라온 팀이 플레이오프 건까지의 성적을 냈다는 것에 충격이었지만 온플릭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웠다고 한다. 2019 롤드컵 선발전에서도 킹존에게 3대1로 패배해 롤드컵 또한 참가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9 캐스파커 온플릭이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운다. 맞을 때 맞더라도 일단 궁은 한번 써놨고 이 이후에 지속 데미지 전투 그렇죠. 올라프 못 막아요 이거. 올라프 트리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계속 뛰고 있어요. 일단 순간이동으로 도망가야 돼. 우리가 뛰고 있어요. 됐다
펜타킬이 한국 대회 최초 정글 펜타킬이다. 결승에선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으로 만족한다. 2020 SK 썸머 데뷔 후 승승장구만 하던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 5승 13패 정규 시즌 9위 팀원들과 함께 부진이 찾아온 것. 당시 평판이 정말 좋지 않았던 리신을 울며 겨자 먹기로 써보기도 했지만 시즌 온플릭의 리신 성적 1승 4패 좋지 않았다. 결국 팀은 승강전으로 향한다. 승강전 1경기 다이나믹스에게 패배하고 패자전 그리핀과의 경기. 어? 리신? 리신? 야. 리신 리신 사실 리신이 술렁술렁 잠깐 떠오르기는 SK에서 14연패를 하던 리신을 꺼내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 서라벌 게이밍과의 경기에서도 승리해 SK 잔류에 성공한다. 카카오 선수에 대한 그 온플릭 선수의 평가는 어땠는지. 사실 정글은 아무래도 라인업 발이다 보니까 2020 SK 썸머 시즌 시작하자마자 5연패 야마토 캐논 감독 합류 후 조금 반등에 성공해 최종 7승 11패 6위. 역시 두 번 만장일치네요. 그러게요. 정규 마지막 경기 하나전 두 경기 연속 만장일치를 가져가는 온플릭이다. 그리고 2020년 11월 솔랭 중 WE 아카데미 서포터에게 리포트를 하는데 신고 사유에 착땡땡땡 단어를 사용해 징계를 받는다. SK 측 징계 3경기 출장 정지와 100만원 벌금, 샌드박스 내부 징계, 사회봉사 30시간 300만원 벌금, 20일 스프링 1라운드 전경기 출전 금지에 징계를 받는다. 때문에 캐스파컵 스프링 1라운드까지 출전은 못하다. 열심히 솔랭을 돌렸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2라운드 T1전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온플렉도 지금 굉장히 설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주전 자리를 크로커에게 내주고 만다. 스프링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썸머에선 매우 잘하고 싶고 롤드컵에 갈 수 있는 팀이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다. 스코어 고동빈 선수가 위대한 정글러라는 칭호가 있는데 나는 최고의 정글러라는 칭호를 받고 싶다. 22살 남들보단 조금 늦은 나이에 프로 데뷔, 23살 SKE 입성, 그리고 지금 25살 모두가 프로게이머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했을 때 나이 때문에 아무도 안 뽑아줬을 때 힘든 날을 딛고 여기까지 왔다. 지금도 온플릭이 더 올라가기에 나이가 많다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온플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